안녕하세요. 파리 피플. 제가 이제 3 손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통의 강자, 만두의 1인자, 신흥 강자, 얇은 피 만두. 같이 먹을 막김치 샀고요. 치즈, 단무지, 유부초밥. 야, 명란 마요 맛이 있고요. 와사비 크랩이라는 두 가지 맛이 이렇게. 그리고 모든 순대. 네, 떡볶이랑 순대랑 만들 거고요. 또 순대국을 만들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김밥. 남도 떡갈비 김밥이지만 참치 마요를 안 산 이유는 야채 참치를 발라 넣어서 두 가지 맛을 먹을 거예요. 자, 삼계탕. 이 면은 라볶이에 하고요. 이 국물은 순대국이랑 만둣국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콜라를 먹을 얼음이고요. 자, 어묵 떡볶이, 치즈, 만능 치즈죠. 짜장라면의 구조 할아버지. 내가 먹었을 때 150원 때 기억이 있는데. 150원이요? 네, 저희도 150원 주고 먹었는데. 아, 찾아봐요, 또 이게. 내 말이 맞다니까요. 그죠? 150원? 아니요, 150원 정도가 없어요. 짜장면 먹여? 이거 100원 아래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850원. 네, 아, 현장을 줘봐요. 또 검색해야 돼. 아, 잘 봐야 돼. 진짜로. 150원. 네. 맞다네요, 누가 찾았다네. 네, 150원 정도. 진짜 거짓말 안 하네. 제 말이 맞잖아요. 다음에 계란도 먹고요. 꼬마 볶음김치. 마지막으로 불닭소스입니다. 짜장 범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불닭소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편의점에서 뭔가 조리를 먹는다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꿈을 이룹니다.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네, 응. 호빵 말고 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다 먹질 못해도 좀 이해를 주세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사치. 그대라는 사치를 배경음악에 끌어주세요. 그댄 사치. 그냥 휴게소 이야. 일단 오늘은 만둣국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둣국. 만둣국 어떻게 만들어지냐? 진지해요, 저 지금. 요리한다는 느낌인데? 자, 이 삼계탕 여기다가요. 고기만두와 이 얇은 피를 섞어줄 거예요. 이거를 뜯고 살짝 뜯어주고 돌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요, 냉동 만두를 돌리실 때 물을 넣어주시면은 안에서 물이 돌면서 촉촉한 만두가 3,4만인가 합치면은 6분. 두 개를 3분을 돌리면은 안 익어요. 곱하기 1을 해서 6분을 돌리면 되다. 콜라를 여기다가 콜라 얼음이죠. 이게 딱 들어가요. 이빨이 썩는 진짜 맛있어요. 이제는 만둣국이니까요. 서피디님이 같이 먹어줄 거죠? 맛에 다닌 적이 있으니까. 정혁찬. 이딴 거 먹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돌아가기 전에 김치를 좀 까놓도록 할게요. 김치의 역사죠. 갓집. 또, 많은 사람들 몰라요. 한울 김치를. 패밀리 마트였을 시절에. 예전에는 시유가 패밀리 마트였어요. GS25 시절에 LG25였던 거 알아요? 우리밖에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짜라라. 따라라라. 만두를 여기다 넣으면은 만둣국이 돼요. 근데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만둣국 맛이 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를 터뜨려줘야 돼요. 그럼 왜 터뜨리는 거야? 간을 맞추기 위해서요. 라면을 빼고 선을 넣어먹기 때문에 수제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건 만둣국이에요. 그냥. 맛있다고 말하나? 맛있으면 말을 안 해요, 저는. 자, 드셔보세요. 만둣국. 만둣국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바로 순대국으로 바꿀 거니까요. 맛있어요. 첫 번째 만둣국이에요. 이제 순대국으로 이걸 변환시킬 거예요. 오, 바로 순대국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순대를 넣으면 또 순대국이에요. 오. 네, 드디어 순대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왔어요. 순대. 이거를 밥만 순대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 간은 넣으면 안 돼요. 간 좀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불닭소스를 넣어서 순대국, 술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와, 색깔 부터. 아, 강렬하다. 왔어. 오케이, 이거를 2분만 순대국이랑 같이 먹을 밥. 바바밤. 라라라란. 자, 비주얼 보십시오. 순댓국 그 자체입니다. 그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건 순댓국이다.
와, 이 맛은 급사. 청담 사거리에 할머니 할아버지 가는 노포가 있어요. 순대국집이. 급사 그 맛이. 어, 그렇죠. 좋네요. 아, 장난 아니에요. 이거. 맛있어요. 이제는 쉬어가는 시간 한번 김밥 하나 사서,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사면은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있다는 경우죠. 참치캔이나 치즈가 많은 메뉴가 있어요. 김밥 헤븐 이런 데 가면은 모든 김밥이 되는 거예요. 김치김밥, 치즈김밥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쪽은 치즈김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참치김밥이 되는 거예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김밥. 지저분해도 양해를. 싸게 먹는 거는 이렇게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입안에 섞으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김치 먹어도 되는 거죠? 아, 저는 원래 그렇게 먹어요. 또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는 눈인데 좀 그래도 이렇게 먹어야죠. 사실은 치즈. 대망의 참치김밥. 아, 맛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팁이 있는데, 김을 빼서 먹으면 두두김밥이 됩니다. 김을 끊어서 입에 빨리 넣어야 돼요. 흐트러지거든요. 한 개 김밥으로 네 가지의 맛을 냈습니다. 김밥은 솔직히 억지인데. 뭐가 억지인데? 맛이 똑같은데요? 아, 아직. 안 돼. 저렇게는 못 먹을 것 같아서. 김치랑 먹은 김치김밥, 샐러드로 먹으면 샐러드 김밥, 참치랑 먹으면 참치 김밥. 그걸 알려주려고. 네. 원효 대사. 해골. 이제는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건 뭐 없어요. 치즈 한 장만 넣으면 최고예요. 이게. 말 그대로 범벅이에요. 범벅. 이렇게 쪼개주셔서 넣고 뜨거운 물을 넣으면 됩니다. 물이 들어갔고요. 짜장 범벅에는 꼭 단무지랑 먹어줘야 돼요. 밤유, 찌개류는 김치랑 먹어야 되고요. 분식류는 단무지랑 꼭 먹어줘야 돼요. 팁이 있자면, 비빔면 할 때 있잖아요. 이 단무지 국물을 살짝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 뜨거운 물이 다 된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서 용기에다 넣고 2분간 돌려줄게요. 돌리는 동안 떡볶이도 한번 만들어요. 라볶이죠. 이건 간단해요. 라면 안에다 깔고요. 떡은 반만 넣어주고요. 들이붓습니다. 어묵도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라면이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물을 좀 넣어주시고, 불닭 소스를. 떡볶이에는 이 사각 치즈보다도 이 하얀 치즈가 좋아요. 일단 이거를 한번 끓여주도록 할게요. 짜장 범벅이 완성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치즈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 치즈 하나의 위력입니다. 이게 김치가 필요하겠네요. 아, 단무지예요. 와. 짱이죠, 그냥. 1차로 면들이 됐습니다. 떡들을 이렇게 풀어주고요. 계란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느끼한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 두 개 정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하나 더 넣어줄게요. 4분 돌려주세요. 계란을 까도록 할게요. 계란 까는 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오,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구운 계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운 계란과. 네. 오, 유명한 장명은 안 해가지고. 아, 장명. 그치? 아, 그러네. 첫 번째, 삼계탕이랑 만두. 얇은 피와 두꺼운 피를 섞었죠. 만두국. 얇다, 만두국. 삼계 일지도? 만두국이지만 어쩌면 삼계일지도. 그리고 두 번째 순댓국이죠. 순대일지도 몰라. 김밥은 그냥 심플하게 지을게요. 그래요, 김밥 천국은 많잖아요. 김밥 지옥 그겁니다. 누가 봐 김밥.
있고요. 누드김밥? 지금 당장 생각하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가가 떠오르지 않아. 누드김밥? 가정집김밥? 바보. 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짜장범벅만 이름 짓고. 아 짜장범벅 안 됐다. 짜장범벅. 짜장범벅과 사각치즈. 짜치지 않아입니다. 어? 괜찮은데? 짜치지 않아. 작명하는 동안 나왔습니다. 치즈와 라볶이. 계란 두 개를 넣어주면은 비주얼 보소. 와, 맛있어요. 여러 사람이 먹는 걸 고려해서 국물은 퍼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네, 오늘의 콘텐츠 편의점 음식 조합해서 먹기인데 참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짓고 저 나름대로는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큰 게 아니라 소박한 콘텐츠에서도 우리 재밌게 봐주시고 이렇게 점점 구독자 여러분들 늘어가는 걸 볼 때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재미난 콘텐츠, 소소한 콘텐츠, 그리고 가수로서의 멋진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파이팅! 자, 갑니다 이제. 파이팅! 연습하러.